근데 이 요시다 쇼인이나 사카모토 료마나 하급 사무라이였어. 그런데 여행을 다니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본 거야. 여행을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행을 좀 다니라는 거예요. 여행을 다녀야 돼. 그래야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죠. 그냥 큰 집에만 있어갖고 그냥 나는 그냥 나중에 쓸 거야. 그냥 그래갖고 그냥 90살까지 그냥 있지 말고 저기 뭐 멕시코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저는 우리 직원들 4년 전에 진짜로 유럽 성지순례 1억 들여서 데려갔다 왔어요. 2년 전에는 호주 뉴질랜드 1억 들여서 여행 갔다 왔어요. 올해는 1억 들여서 미국 LA에서부터 워싱턴 뉴욕 그 다음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갔다가 토론토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요. 이번에 9월 달에 1억 들여서 2년 후에는 또 1억 들여서 페루 마추픽추 갔다 올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꾸리찌빠라고 브라질의 환경 도시가 있어요. 거기 우리 직원들 데려와. 나는 우리 직원들 나중에 잘해줄 생각이 없어요.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줘야지. 나중에 어딨어, 나중에. 제가 이제까지 한 100개 나라 정도를 다녀봤어요. 100개 나라. 미국은 뭐, 미국 사람들은 LA에 있는 사람들 뉴욕에 거의 안 가봐요. 뉴욕에 있는 사람 LA 안 가봐요. 거의. 근데 나는 뭐 LA도 많이 가보고 뉴욕도 많이 가보고 시카고도 가보고 저 텍사스도 가보고 뭐 플로리다 뭐 안 가본 데가 어딨어. 내가 전 세계를 돌아 내 강의의 대부분은 내가 눈으로 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우리 어제도 내가 서울 가서 참 지금 기가 막힌 뭐 천번 지금 5분 후에 도착 예정. 이게 그냥 버스 타는데 그냥 아무데나 다 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기가 막힌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무라이들은 세계 지도가 다 자기 밥상에 다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어. 그리고 벽에 세계 지도가 다 붙어 있었어. 1850년도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지도가 없었어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어. 그 세계 지도 갖고 있었던 사람도 극히 드물었고. 어쨌거나 이 을사 늑약에 고종은 사인을 안 해요. 다섯 명, 이완용, 그래서 을사 오적이라고 그러잖아. 이 사람들이 사인을 해갖고, 1905년에 이미 외교권을 박탈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805년에 외교권이 없어. 외교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이 조약을 맺으려고 그러면 누가 가서 맺어? 일본 애들이 가서 외교권을 뺏어갔으니까. 그러니까 1905년부터 나라는 끝난 거예요. 1910년에 그냥 병합을 해버린 거지. 예. 이 일본 기가 서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가 있는 게 아니고 한일 합방되면서 참 기가 막히죠. 자. 이제 요시다 쇼인이라는 이 탁월한 인물, 이 중국은 서태후가 나라를 말아먹는 동안 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뭐 소설의 주인공이 되면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면서 유명해졌는데 그런데 일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카모토 로마예요. 1835년에 태어났어. 내가 알기로는 서태후도 1834년인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일본은 요 두 청년이 이 친구는 32살에 죽어요. 32살에 죽어요. 아까 요시다 쇼인은 29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서태후는 73살인가 4살에 죽어. 40년 동안 그걸 해먹었는데 이 두 젊은이는 이 나라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빨리 죽죠. 어쨌거나 페리 제독의 해양 이 배가 왔을 때 해안 경비병으로 근무를 해요. 그걸 보고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아요. 야, 우리 일본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갖고 서양 문물과 세계 정서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면서 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넘어가요. 자, 1865년에 5월 고베 훈련소가 해산됨에 따라서 나가사키는 항상 무역 네덜란드 무역선이 있었던 섬이에요. 가메야마에서 무역회사를 세워. 왜냐하면 이젠 장사를 해야 된다.
장사를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산다. 그러니까 이 무역을 해야지 먹고 이게 미쓰비치의 전신이 돼요. 그래갖고 미쓰비치라는 회사가 이걸 이어받아갖고 우리나라 조선 침략할 때도 엄청나게 우리 거 징용으로 끌려가갖고 군수공장에서 해먹고 그런 회사가 바로 이 사카모토 로마가 만드는 게 전신이 되죠. 예. 사카모토 로마의 가장 유명한 건 사초동맹이라 사스마하고 조스번. 이 맨 밑에 있는 섬 두 개가 얘네들이 원수같이 싸우는 거야. 그런데 260개의 다이모가 있었다고 그랬죠. 260개의 번이 있어서 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영주들 260명이 일본을 260개 나눠 가져서 다스리고 있었어. 근데 이 두 사스마하고 이 조스번 이 두 게 원수처럼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카모토 로마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싸워서는 지금 이 외세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쪽에 가서 화해시키고 저쪽에 가서 화해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손을 잡게 해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모든 다이묘들을 설득을 해요. 이제 우리나라가 살 길은 천황을 딱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밑에 가갖고 하나가 돼야만이 이 뭐 미국, 러시아, 뭐 프랑스 이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설득을 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1867년에 그 메이지 유신 시대를 못 보고 죽어. 자객이 죽여. 하여튼 얘네들은 하여튼 이 칼의 나라야, 칼의 나라. 싸움의 나라야. 예, 칼의 나라라는 거는 알아. 우리는 선비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선비가 이겨요. 칼 쓰는 사람이 이겨요. 칼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를 먹힌 거죠. 그래서 이제 막부, 덴노는 천황이고 막부는 쇼군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가 천황 밑으로 모여야 된다. 이걸 설득을 다 해갖고 메이지 유신을 열은 사람이죠. 예. 이 사스마번하고 조스번하고 계속 죽어라고 싸우는 거야. 싸우는데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설득을 해갖고 서로 협력을 하게 하고 이제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 집안 15대, 16대까지 내려간 집안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천황을 딱 세워갖고 온 나라를 하나로 묶죠. 이게 바로 사초 동맹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조스번, 사스마번인데 여기에 총리가 10명이 나와.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아베도 여기 출신이에요. 아베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백제한테 영향을 받은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거야. 백제한테 영향을 받은 요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지. 네. 해군을 또 창설을 해갖고 군인이 있어야 된다고 해군을 창설하고 이 31살, 32살밖에 안 된 친구가 이런 일을 해낸 거예요. 이 요시다 쇼인도 사무라이, 사카모토 로마도 사무라이야. 사무라이는 일본은 천황, 쇼군, 다이묘, 사무라이, 그러고 난 다음에 농업, 상업, 상공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 천민. 요런 건데 사무라이가 일본을 지배한 지배 세력이에요. 근데 이 요시다 쇼인이나 사카모토 로마나 하급 사무라이였어. 그런데 여행을 다니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본 거야. 여행을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행을 좀 다니라는 거예요. 여행을 다녀야 돼. 그래야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죠. 그냥 큰 집에만 있어갖고 그냥 나는 그냥 나중에 쓸 거야. 그래갖고 그냥 90살까지 큰 있지 말고 저기 뭐 멕시코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저는 우리 직원들 4년 전에 진짜로 유럽 성지순례 1억 들여서 데려갔다 왔어요. 2년 전에는 호주 뉴질랜드 1억 들여서 여행 갔다 왔어요. 올해는 1억 들여서 미국 LA에서부터 워싱턴 뉴욕 그 다음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갔다가 토론토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요. 이번에 9월 달에 1억 들여서 2년 후에는 또 1억 들여서 페루 마추픽추 갔다 올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꾸리찌빠라고 브라질의 환경 도시가 있어요. 거기 우리 직원들 데려와. 나는 우리 직원들 나중에 잘해 줄 생각이 없어요.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줘야지. 나중에 어딨어, 나중에. 제가 이제까지 한 100개 나라 정도를 다녀봤어요. 100개 나라. 미국은 뭐, 미국 사람들은 LA에 있는 사람들 뉴욕에 거의 안 가봐요. 뉴욕에 있는 사람 LA 안 가봐요. 거의. 근데 나는 뭐 LA도 많이 가보고 뉴욕도 많이 가보고 시카고도 가보고 저 텍사스도 가보고 뭐 플로리다 뭐 안 가본 데가 어딨어. 내가 전 세계를 돌아 내 강의의 대부분은 내가 눈으로 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우리 어제도 내가 서울 가서 참 지금 기가 막힌 뭐 천번 지금 5분 후에 도착 예정. 이게 그냥 버스 타는데 그냥 아무데나 다 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기가 막힌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한국 망할 거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국처럼 도로 잘 돼 있는데 없고 한국처럼 철도 잘 돼. 일본이 저 잘 돼 있지만 철도 잘. 지하철은요 유럽에 가면 더러워서 앉을 수가 없어. 내가 뉴욕에서도 지하철을 타봤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건 거의 호텔이야, 호텔. 지하철이. 조금만, 그 한번 저 로마에 갔는데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물이 새갖고 비가 오는데 우린 좀만 새면 난리, 그리고 인터넷에 난리 나고 누가,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은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나라야. 어쨌든 하여튼 이 요시다 쇼인이나 사카모토 로마나 다 특징이 있어요.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닌 거지. 그리고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100명씩 다 사절단을 보내요. 배워오게 해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를 다시 재건한 거죠. 예. 자, 이제 이 사카모토 로마가 한 게 대정봉안. 이제 이 황제를, 그러니까 이 쇼군을 저기 없애버리고 천황, 덴노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끌어가자. 그 다음에 상하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만들자. 그러니까 1867년에 이거를 해요. 인재등용과 관제를 바꿔야 된다. 지금은 갖고는 안 된다. 각 영주, 번으로 있으면 안 된다. 현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중앙에서 임명을 해야 된다. 각자 잘난 놈들끼리 칼싸움 해갖고 잘난 놈이 이기고 이러는 거 안 된다. 황제가, 저기 천황이 다 임명해야 된다. 외교. 그러니까 전부 다 조약 다른 나라하고 다 맺고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된다. 법전. 헌법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만든 나라가 일본이에요. 이때는 헌법을 벌써 만들죠. 해군을 만들어야 된다. 해군. 어진병, 이 천황 지키는 병, 폐제. 이게 뭐냐면은, 이 일본이 금하고 은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른 나라 화폐하고 수준을 맞춰야 된다. 뺏기지 않으려면. 그래서 화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일본이 엔화가 지금 기축통화잖아요. 여러분들. 달러, 엔화, 그 다음에 유로화가 기축통화예요. 기축통화라는 건 뭐냐면은, 세계 어디든 통용되는 돈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돈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찍어내면 돈이 되는 거야. 일본은 지금 20년 동안 성장 없는 20년을 보내면서 돈 찍어내갖고 일본 지금까지 유지해온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경제 오르니까 우리도 돈 찍어갖고 막 봐도 줘야지 찍어내지. 봐도 줘야지. 그러니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 일본하고 우리하고. 예. 자, 메이지 유신 시대를 좀 보면은 하급 사무라이 메이지 시대를 열어 아까 말한 사람들이 다 하급 사무라이야. 중앙 집권적 지배 구조를 구축해요. 그래서 이 각 지역에서 잘난 놈들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신분제 폐지하고 그러니까 쇼군도 없고 다이묘도 없고 사무라이도 없고 농업, 상업, 공업 이거 다 똑같은 신분으로 만들어버려. 그 천민도 없고 그게 1868년에 이걸 한 거야. 1868년에. 우리는 이 1868년에는 뭐 했냐? 이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이 순조가 한 서른 몇 살까지 살고, 헌종이 16살인가 18살 살고, 그 다음에 강화도 도령 철종이 서른 한 세네 살까지 살고, 고종이 14살인가가 왕이 돼요. 그러니 이게 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중간에 뭐 죽고 뭐 100년 동안 그러고 헤매는 동안 이 나라는
천황을 딱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계급을 다 없애고 한 통일을 이루어갖고 개혁을 하자 그랬던 거죠. 신분제 폐지, 징병제, 모든 사람이 군인이 될 수 있었어. 옛날에는 사무라이만 군인이었어. 칼을 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칼을 찰 수 있어? 사무라이만 두 자루의 칼을 찰 수 있었어. 일반 천민들은 차지도 못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징병제, 그 다음에 사무라이 계급 폐지하고 세금제도 개혁하고 교육제도 개혁하고 철도 개설하고 1870년에 철도를 개설을 해요. 얼마나 우리가 뒤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갖고 메이지 유신 이게 철도, 상선, 무역 이게 대표적인 그림이야. 예. 자, 이거 보면은 아까 말했죠. 덴노 천황 남겨두고 쇼군 없애지. 대다이묘, 그 다음에 이 소다이묘, 상금무사, 하금무사, 농공상인, 불합, 천민. 요 모든 계급을 딱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딱 하나로 만들어갖고 계급제를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 경쟁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 자, 이 패번. 그러니까 각 번, 아까 사스마 번, 조스 번 그랬죠? 이 번을 싹 다 없애버리고 현을 다 만들어 놓고 천왕이 다 현감, 우리로 말하는 현감들을 다 파견해갖고 통치 중앙집권을 딱 만들으니까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예, 3부 43연. 예. 그래서 신분제하고 자본주의하고 안 맞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해야지 자본주의가 먹혀 들어가지. 우리나라는 양반, 마지막 양반들이 그 저기 뭐 삼정이라고 그러고 전정, 논 공사해 갖고 전정, 그 다음에 군인, 저 나가는 거 대신 군정, 그 다음에 환곡이라고 이 세금 제도 때문에 마지막에 보통 평민들이요 40% 내지 50%를 세금을 내. 환곡은 뭐냐면은 막 먹어. 이제 가을에 이제 막 먹어. 그러면 쌀이 언제 떨어지냐면은 2월 내지 3월이면 쌀이 떨어져. 보리는 5월에 피는데. 그러니까 요 보리 고개를 넘겨야만이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세금으로 걷어들인 거를 그 굶을 때 빌려주는 거야. 몇 퍼센트 이자? 10% 이자? 어떤 못된 데는 20% 이자? 더 못된 데는 30% 이자씩 해갖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뺏기는 거야. 근데 일본은 세금 제도를 어떻게 개혁하느냐 하면 3% 내지 4%밖에 안 내게 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 3천만 명이 그냥 먹고 살게끔 되게끔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라를. 네. 무사만이 갖고 있던 군사적 임무 이게 없어져요. 국민 개병제. 전 온 국민한테 다 열어 놓은 거죠. 20세 이상 모든 남자는 3년간 현역 복무, 4년간 보충역에 남는 제도. 이러니 일본이 이 청일전쟁 해갖고도 이길 수 있고 러일전쟁 해갖고도 이길 수 있고 우리나라도 막 몇만 명 파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마지막에 그 2차 세계대전 끝날 때는 일본 군이 몇 명, 600만 명, 700만 명을 전 나라에 다 파견하는 거, 군인들을. 그 군인들이 전쟁 끝나고 다 들어와갖고 실업자가 된 거예요. 1945년. 그래갖고 맨 길거리 거지 천지였어. 거지 천지였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 거기에 전부 다 군수 공장이 돼갖고 자동차, 포, 옷 모든 거를 만들어갖고 다 해난 바람에 그 600만 명, 700만 명 6.25 전쟁 난 바람에 직업을 하루아침에 다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누구를 밟아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야? 한반도를 밟아야지 일어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은 일본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1985년 플라자 합의라고 이 일본이 너무너무 경제 발전이 해갖고 막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니네도 화폐 이거 환율 조정해야 된다. 그래갖고 20년 동안 0%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 하도 성장을 안 하니까 일본 애들끼리 한 말이 있어요. 저거 남북한 전쟁 한번 더 해야 돼. 우리가 살아난다. 전쟁하면 그 물자 다 얻다 대줄 수 있으니까 한반도에 다 대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 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일본이야. 일본.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내가 왜 목청을 터트려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폐도령이라는 게 뭐냐면 칼 차는 걸 금지시키는 거야. 이제 칼은 다 없고 총만 이제 총으로 다 바뀐 거죠. 총으로. 나중에 우리
1905년, 1910년에 일본이 10년에서부터 19년까지요, 학교 선생님이 칼을 차고 수업을 했어. 그리고 우리를 뭘로 본 거야? 칼을 차고 수업을 했으니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졸로 본 거 맞아요. 말 잘했네. 응. 야, 넘겨봐요. 자, 농민, 이 세금제도를 개혁을 하죠. 농민들 덕분에 근대적 재정제도가 확립이 돼. 지조 3%, 집가 1%, 촌비 급락. 하지만 불만이 높아지니까 또 떨어뜨려줘. 2.5%, 0.5%로. 근데 우리는 막 20%, 30%, 뭐 전정, 분정, 뭐 환곡, 막 이렇게 빼앗아서 줘서. 그래, 나중에, 그 내가 언젠가 강의 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절근가를 한번 내가 한번 읽어준 적이 있어요. 절근가가 뭐냐면은 이게 아니 60 먹은 시아버지한테도 세금이 나오고 한 살 먹은 이게 아들한테도 세금이 나오고 사내놈이라는 사내놈은 다 세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어 갖고 이 남편이 자기 남근을 자른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는다고. 그 여인이 그 남근을 들고 관아에 가서 석을 피우는 그걸 보고 지은 노래가 절근가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그마만큼 우리 백성들을 세금, 또 양반들은 세금을 안 냈어요. 조선시대에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 네. 자. 이 1872년에 근대식 학교를 설립해. 소학교 6학년, 중학교 6학년, 대학교 4학년. 그런데 이때는 한 50% 정도만 소학교를 다녔는데 1890년, 1900년 들으면서 100% 다 소학교를 다녀.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교육을 받는 거야. 왜? 신분제도가 깨졌잖아. 신분제도가 깨졌으니까 누구나 다 교육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교육 학교 제도를 만들어갖고 다 공부를 시킨 거야. 근데 우리는 언제 우리 일제시대 때 공부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일제시대 때 공부 못했어요? 예. 교육 혜택이라는 걸 못 받았어.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양반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면 일본으로 다 유학 갔어요.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돌아와갖고 일본식 공부를 받고 이 나라를 다시 또 통치한 거야. 1945년 전쟁 끝나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일본을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국민들이 그 사실을 몰라. 그게 내가 제일 답답한 거야. 그 일본 소나기에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예. 그래서 부국강병, 식상흥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산업을 저기 뭐야 이 미국하고 이 독일에서 다 들여와갖고 산업을 흥하게 해야지 우리가 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본은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어내고 총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기차를 만들어내고 배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청나라를 까부수고 러시아 까부수고 두 나라 까부수는 바람에 조선을 1905년에 먹은 거죠. 예. 1872년에 이미 기차가 동경 요코하마 기차가 됐고 교토 오사카 기차가 있었고 고베 오사카가 기차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신칸센이라고 일본이 기차가 그렇게 잘 돼 있는 게 역사가 벌써 150년이 넘잖아요. 역사가. 우리나라도 일본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저기 뭐야 철도 부산하고 광주 철도 군산 철도 놔갖고 못 뺏어간 거예요. 쌀 뺏어간 거예요. 쌀. 전라도 쌀 뺏어간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한 거야. 내가 이제 일제 36년 식민지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뺏겼는지 그 지금 자료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 하여튼 금을 어마어마하게 뺏어갔어. 금, 뭐 우라늄, 뭐 석탄, 무연탄. 아휴, 정말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진짜 나쁜 나라예요. 진짜 나쁜 나라인데.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나쁜지 몰라. 왜냐하면 역사 왜곡을 하거든. 얘네들은 임나일본설이라고 가야시대, 삼국시대, 4세기경에 자기네들이 한반도의 그 남쪽 반 이상을 자기네들이 통치했고 그 우리 땅이라는 자기네 땅이라는 거야. 우리 땅 찾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 자, 올해부터 전 일본 초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육을 받아요. 올해부터.
그럼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는 애들이니까 독도는 우리 땅인데 어떤 놈들이 뺏어간 거야? 한국 놈들이 뺏어간 거야. 그래서 이 역사 왜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바로잡자라는 게 그래서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게 토요 특강으로 다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아예 그 조몬 시대라고 원래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어 있었어요. 3만 년 전에는. 그래갖고 이 동해 바다가 호수였어, 호수. 그런데 해빙기가 오면서부터 물이 북극, 남극 빙하가 녹으면서 물이 차면서 우리가 일본하고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쪽에서 다 넘어간 거지. 일본으로. 우리 쪽에서 다 넘어가갖고 그때부터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계속 자기네들 먹을 거 없으면은 그리고 이게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 이거는 이제 벌써 우리 팀이 해줬네. 일본이라는 나라는 왜 그러면 그렇게 땅도 우리나라보다 두 배 큰데 끝도 없이 한반도, 만주, 리순, 그 다음에 중국 대륙을 탐내느냐? 1년에 지진이 5천 번 일어나요. 지진이. 그것도 6.0. 우리 여러분 지난번에 저기 포항이 난 게 5.9야. 난리가 났죠? 근데 얘네들은 6.0 이하는 아예 치지도 않아. 지진으로. 지진 그렇게는 하지. 태풍이란 태풍은 다 오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일어나면은 온 국민이. 이번에 저기 뭐야. 그 센다이 그 2011년에 3월, 2011년 3월 11일 날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 16,000명이 죽잖아요. 그래갖고 원자력 발전소 터져갖고 지금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저기 동경에 박사학위 논문 하고 있었대. 그랬는데 그 지진이 일어났고 나왔대. 애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지진이 어느 정도 정리돼갖고 칼라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오지 말라고. 내가 한국에 가서 봐주겠다고. 그럼 한국에 가서 봐주고 갔다는 거야. 그만큼 자기 나라에 대해서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어째서든지 조선 땅을 이걸 먹고 얘네들을 인질로 잡고 얘네들을 노예로 잡아갖고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가 여기 찾아오는 분들을 내가 뭐라고 했느냐 오피니언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 아무나 못 와요. 깨어있지 않으면 못 와. 깨어있는 사람이 여기 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갖고 이거를 이런 대화를 신부님 어떻게 내 우리 그 이기수 신부라고 내 동창이 그 뭐 저기 장애자들 시설을 10년 동안 운영을 해갖고 배우러 유럽을 갔는데 그 오스트리아 대사하고 어디 한번 보러 갔는데 할머니들이 한 6명 8명이 2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물어봤대 대사한테. 저 할머니도 2시간 동안 저 앉아서 차 커피 놓고 뭐하네 이렇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철학 가지고도 얘기도 하고 문학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노래 가지고 음악 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뭐해 이명박이 그 개 뭐해 그거 하지만 뭐 저기 뭐 촛불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지 이렇게 세 아, 저 지금 아베하고 문재인 대통령 왜 안 만났을까? 그런 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3만 달러가 넘었으면. 아, 3만 달러 넘었으니까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해.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그 수준이 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야. 공부. 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돼. 공부는 뭐 어디 갔어? 네, 저 성필리포 생태마을 거기 매일 미사만 들어와도 내가 시대 돌아가는 거 뭐 다 얘기해 주니까 그것만 봐도 그것도 안 보고 무슨 뭐 텔레비전에 뭐 어떤 가난한 여자가 어떤 기업 재벌의 아들을 사랑했는데 그 재벌 엄마가 와갖고 여자한테 돈을 이거면 되겠냐 돈을 뿌려갖고 그 아들이 뭐 짐을 싸들고 나와갖고 나갖고 뭐 돌다 마지막 회는 며느리 배가 불러갖고 이렇게 오면은 그리고 웃고 끝나는 거 그거 맨날 뭐하러 봐 뭐
뻔한 얘기인데 그걸 맨날 봐, 그거를. 조금 더 재미있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자꾸 접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경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문경을 일주일씩 그렇게 많은, 거기 한 400명 수용 계획을 좀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와갖고 이야기들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아주 진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런 식으로 수업 들었어 봐. 얼마나 지금 눈이 초롱초롱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정말 초집중해서 들으시네. 오늘도 일본 역사 강의 8부를 잘 들었습니다. 여행을 많이 하면 세상 보는 눈이 생긴다는 신부님의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배울 점들이 많았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사무라이들은 세계 지도가 다 자기 밥상에 다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어. 그리고 벽에 세계 지도가 다 붙어 있었어. 1850년도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지도가 없었어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어. 그 세계 지도 갖고 있었던 사람도 극히 드물었고. 어쨌거나 이 을사늑약에 고종은 사인을 안 해요. 다섯 명. 이완용, 그래서 을사오적이라고 그러잖아. 이 사람들이 사인을 해갖고 1905년에 이미 외교권을 박탈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805년에 외교권이 없어. 외교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이 조약을 맺으려고 그러면 누가 가서 맺어? 일본 애들이 가서 외교권을 뺏어갔으니까. 그러니까 1905년부터 나라는 끝난 거예요. 1910년에 그냥 병합을 해버린 거지. 예. 이 일본 기가 서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가 있는 게 아니고 한일 합방되면서 참 기가 막히죠. 자, 이제 요시다 쇼인이라는 이 탁월한 인물, 이 중국은 서태후가 나라를 말아먹는 동안 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뭐 소설의 주인공이 되면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면서 유명해졌는데, 그런데 일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카모토 로마예요. 1835년에 태어났어. 내가 알기로는 서태후도 1834년인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일본은 요 두 청년이 이 친구는 32살에 죽어요. 32살에 죽어요. 아까 요시다 씨는 29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서태후는 73살인가 4살에 죽어. 40년 동안 그걸 해먹었는데 이 두 젊은이는 이 나라를 어떻게 계획을 안 하고 빨리 죽죠. 어쨌거나 페리 제독의 해양 이 배가 왔을 때 해안 경비병으로 근무를 해요. 그걸 보고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아요. 야, 우리 일본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갖고 서양 문물과 세계 정서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면서 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넘어가요. 자, 1865년에 5월 고베 훈련소가 해산됨에 따라서 나가사키는 항상 무역 네덜란드 무역선이 있었던 섬이에요. 가메야마에 무역 회사를 세워. 왜냐하면 이젠 장사를 해야 된다. 장사를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산다. 그러니까 이 무역을 해야지 먹고 이게 미쯔비치의 전신이 돼요. 그래갖고 미쯔비치라는 회사가 이걸 이어받아갖고 우리나라 조선 침략할 때도 엄청나게 우리 거 징용으로 끌려가갖고 군수공장에서 해먹고 그런 회사가 바로 이 사카모토 로마가 만드는 게 전신이 되죠. 예. 사카모토 로마의 가장 유명한 건 사초동맹이라는 사스마하고 조스번. 이 맨 밑에 있는 섬 두 개가 얘네들이 원수같이 싸우는 거야. 그런데 260개의 다이모가 있었다고 그랬죠. 260개의 번이 있었어. 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영주들 260명이 일본을 260개 나눠 가져서 다스리고 있었어. 근데 요 두 사스마하고 이 조수번 요 두 개 원수처럼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카모토 로마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싸워서는 지금 이 외세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쪽에 가서 화해시키고 저쪽에 가서 화해시키고 어떻게 하셨는지 손을 잡게 해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모든
다이묘들을 설득을 해요. 이제 우리나라가 살 길은 천황을 딱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밑에 가서 하나가 돼야만이 이 뭐 미국, 러시아, 뭐 프랑스 이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설득을 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1867년에 그 메이지 유신 시대를 못 보고 죽어. 자객이 죽여. 하여튼 얘네들은 하여튼 이 칼의 나라야, 칼의 나라. 싸움의 나라야. 예, 칼의 나라라는 거는 알아. 우리는 선비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선비가 이겨요. 칼 쓰는 사람이 이겨요. 칼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를 먹힌 거죠. 그래서 이제 막부, 덴노는 천황이고 막부는 쇼군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가 천황 밑으로 모여야 된다. 이걸 설득을 다 해갖고 메이지 유신을 열은 사람이죠. 예. 이 사스마 번하고 조수 번하고 계속 죽어라고 싸우는 거야. 싸우는데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설득을 해갖고 서로 협력을 하게 하고 이제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 집안 15대, 16대까지 내려간 집안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천황을 딱 세워갖고 온 나라를 하나로 묶죠. 이게 바로 사초 동맹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조수번, 사스마번인데 여기에 총리가 10명이 나와.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아베도 여기 출신이에요. 아베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백제한테 영향을 받은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거야. 백제한테 영향을 받은 요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지. 네. 해군을 또 창설을 해갖고 군인이 있어야 된다고 해군을 창설하고 이 31살, 32살밖에 안 된 친구가 이런 일을 해낸 거예요. 요시다 쇼인도 사무라이, 사카모토 로마도 사무라이야. 사무라이는 일본은 천황, 쇼군, 다이묘, 사무라이, 그러고 난 다음에 농업, 상업, 상공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 천민. 요런 건데 사무라이가 일본을 지배한 지배 세력이에요. 근데 이 요시다 쇼인이나 사카모토 료마나 하급 사무라이였어. 그런데 여행을 다니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본 거야. 여행을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행을 좀 다니라는 거예요. 여행을 다녀야 돼. 그래야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죠. 그냥 큰 집에만 있어갖고 그냥 나는 그냥 나중에 쓸 거야. 그냥 90살까지 큰 있지 말고 저기 뭐 멕시코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저는 우리 직원들 4년 전에 진짜로 유럽 성지순례 1억 들여서 데려갔다 왔어요. 2년 전에는 호주 뉴질랜드 1억 들여서 여행 갔다 왔어요. 올해는 1억 들여서 미국 LA에서부터 워싱턴 뉴욕 그 다음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갔다가 토론토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요. 이번에 9월 달에 1억 들여서 2년 후에는 또 1억 들여서 페루 마추픽추 갔다 올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꾸리찌빠라고 브라질의 환경 도시가 있어요. 거기 우리 직원들 데려와. 나는 우리 직원들 나중에 잘해 줄 생각이 없어요.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잘해줘야지. 나중에 어딨어, 나중에. 제가 이제까지 한 100개 나라 정도를 다녀봤어요. 100개 나라. 미국은 뭐, 미국 사람들은 LA에 있는 사람들 뉴욕에 거의 안 가봐요. 뉴욕에 있는 사람 LA에 안 가봐요. 거의. 근데 나는 뭐 LA도 많이 가보고, 뉴욕도 많이 가보고, 시카고도 가보고, 저 텍사스도 가보고, 뭐 플로리다, 뭐 안 가본 데가 어딨어. 내가 전 세계를 돌아 내 강의의 대부분은 내가 눈으로 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우리 어제도 내가 서울 가서 참 지금 기가 막힌 뭐 천번 지금 5분 후에 도착 예정. 이게 그냥 버스 타는데 그냥 아무데나 다 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기가 막힌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한국 망할 거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국처럼 도로 잘 돼 있는 데 없고 한국처럼 철도 잘 돼. 일본이 저 잘 돼 있지만 철도 잘. 지하철은요. 유럽에 가면 더러워서 앉을 수가 없어.
내가 뉴욕에서도 지하철을 타봤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건 거의 호텔이야, 호텔. 지하철이. 조금만, 그 한번 저 로마에 갔는데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물이 새갖고 비가 오는데 우린 좀만 새면 난리 난리, 그게 인터넷에 난리 나고 누가,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은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나라야. 어쨌든 하여튼 이 요시다 쇼인이나 사카모토 로마나 다 특징이 있어요.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닌 거지. 그리고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100명씩 다 사절단을 보내요. 배워오게 해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를 다시 재건한 거죠. 예. 자, 이제 이 사카모토 로마가 한 게 대정봉안. 이제 이 황제를, 그러니까 이 쇼군을 저기 없애버리고 천황 덴노, 덴노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끌어가자. 그 다음에 상하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만들자. 그러니까 1867년에 이거를 해요. 인재 등용과 관제를 바꿔야 된다. 지금 갖고는 안 된다. 각 영주 번으로 있으면 안 된다. 현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중앙에서 임명을 해야 된다. 각자 잘난 놈들끼리 칼싸움 해갖고 잘난 놈이 이기고 이러는 거 안 된다. 황제가, 저기 천황이 다 임명해야 된다. 외교. 그러니까 전부 다 조약 다른 나라하고 다 맺고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된다. 법전. 헌법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만든 나라가 일본이에요. 이때는 헌법을 벌써 만들죠. 해군을 만들어야 된다. 해군. 어진병, 이 천황 지키는 병, 폐제. 이게 뭐냐면은, 이 일본이 금하고 은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른 나라 화폐하고 수준을 맞춰야 된다. 뺏기지 않으려면. 그래서 화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일본이 엔화가 지금 기축통화잖아요. 여러분들. 달러, 엔화, 그 다음에 유로화가 기축통화예요. 기축통화라는 건 뭐냐면은, 세계 어디든 통용되는 돈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돈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찍어내면 돈이 되는 거야. 일본은 지금 20년 동안 성장 없는 20년을 보내면서 돈 찍어내갖고 일본 지금까지 유지해온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경제 오르니까 우리도 돈 찍어갖고 막 봐도 줘야지, 찍어내지. 봐도 줘야지. 그러니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 일본하고 우리하고. 예. 자, 메이지 유신 시대를 좀 보면은 하급 사무라이 메이지 시대를 열어, 아까 말한 사람들이 다 하급 사무라이야. 중앙 집권적 지배 구조를 구축해요. 그래서 이 각 지역에서 잘난 놈들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신분제 폐지하고, 그러니까 쇼군도 없고 다이묘도 없고 사무라이도 없고 농업, 상업, 공업 이거 다 똑같은 신분으로 만들어버려. 그 천민도 없고. 그게 1868년에 이걸 한 거야. 1868년에. 우리는 이 1868년에는 뭐 했냐? 이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이 순조가 한 서른 몇 살까지 살고, 헌종이 16살인가 18살 살고, 그 다음에 광화도 도령 철종이 33, 34살까지 살고, 고종이 14살인가가 왕이 돼요. 그러니 이게 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중간에 뭐 죽고 뭐 100년 동안 그러고 헤매는 동안 이 나라는 천황을 딱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계급을 다 없애고 한 통일을 이루어갖고 개혁을 하자 그랬던 거죠. 신분제 폐지, 징병제, 모든 사람이 군인이 될 수 있었어. 옛날에는 사무라이만 군인이었어. 칼을 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칼을 찰 수 있어? 사무라이만 두 자루에 칼을 찰 수 있었어. 일반 천민들은 차지도 못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징병제, 그 다음에 사무라이 계급 폐지하고 세금제도 개혁하고 교육제도 개혁하고 철도 개설하고, 1870년에 철도를 개설을 해요. 얼마나 우리가 뒤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갖고 메이지 유신, 이게 이제 철도, 상선, 무역, 이게 대표적인 그림이야. 예. 자, 이거 보면은 아까 말했죠. 덴노, 천황 남겨두고 쇼군 없애지. 대다이묘, 그 다음에 이 소다이묘, 상금무사, 하금무사, 농공상일, 불합, 천민. 요 모든 계급을 딱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딱 하나로 만들어갖고 계급제를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 경쟁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 자, 이 폐번. 그러니까 각 번. 아까 사스마 번, 조스 번 그랬죠? 이 번을 싹
다 없애버리고 현을 다 만들어 놓고 천왕이 다 현감, 우리로 말하는 현감들을 다 파견해 갖고 통치 중앙집권을 딱 만들으니까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예. 3부 43연. 예. 그래서 신분제하고 자본주의하고 안 맞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해야지 자본주의가 먹혀 들어가지. 우리나라는 양반, 마지막 양반들이 그 저기 뭐 삼정이라고 그러고 전정, 논 공사해 갖고 전정, 그 다음에 군인, 저 나가는 거 대신 군정, 그 다음에 환곡이라고 이 세금 제도 때문에 마지막에 보통 평민들이요 40% 내지 50%를 세금을 내. 환곡은 뭐냐면은 막 먹어. 이제 가을에 이제 막 먹어. 그러면 쌀이 언제 떨어지냐면은 2월 내지 3월이면 쌀이 떨어져. 보리는 5월에 피는데. 그러니까 요 보리 고개를 넘겨야만이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세금으로 걷어들인 거를 그 굶을 때 빌려주는 거야. 몇 퍼센트 이자? 10% 이자? 어떤 못된 데는 20% 이자? 더 못된 데는 30% 이자씩 해갖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뺏기는 거야. 근데 일본은 세금 제도를 어떻게 개혁하느냐 하면 3% 내지 4%밖에 안 내게 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 3천만 명이 그냥 먹고 살게끔 되게끔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라를. 네. 무사만이 갖고 있던 군사적 임무 이게 없어져요. 국민 개병제, 전 온 국민한테 다 열어놓은 거죠. 20세 이상 모든 남자는 3년간 현역 복무, 4년간 보충에 남는 제도. 이러니 일본이 이 청일전쟁 해갖고도 이길 수 있고 러일전쟁 해갖고도 이길 수 있고 우리나라도 막 몇만 명 파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마지막에 그 2차 세계대전 끝날 때는 일본 군이 몇 명, 600만 명, 700만 명을 전 나라에 다 파견하는 거, 군인들을. 그 군인들이 전쟁 끝나고 다 들어와갖고 실업자가 된 거예요. 1945년. 그래갖고 맨 길거리 거지 천지였어. 거지 천지였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 거기에 전부 다 군수 공장이 돼갖고 자동차, 포, 옷 모든 거를 만들어갖고 다 해난 바람에 그 600만 명, 700만 명 6.25 전쟁 난 바람에 직업을 하루아침에 다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누구를 밟아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야? 한반도를 밟아야지 일어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은 일본,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1985년 플라자 합의라고 이 일본이 너무너무 경제 발전이 해갖고 막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니네도 화폐 이거 환율 조정해야 된다. 그래갖고 20년 동안 이 0%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 하도 성장을 안 하니까 일본 애들끼리 한 말이 있어요. 저거 남북한 전쟁 한번 더 해야 돼. 우리가 살아난다. 전쟁하면 그 물자 다 얻다 대줄 수 있으니까 한반도에 다 대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 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일본이야. 일본.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시죠? 네. 내가 왜 목청을 터트려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폐도령이라는 게 뭐냐면 칼 차는 걸 금지시키는 거야. 이제 칼은 다 없고 총만 이제 총으로 다 바뀐 거죠. 총으로. 나중에 우리 1905년, 1910년에 일본이 10년에서부터 19년까지요. 학교 선생님이 칼을 차고 수업을 했어. 그리고 우리를 뭘로 본 거야? 칼을 차고 수업을 했으니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졸로 본 거 맞아요. 말 잘했네. 응. 야, 넘겨봐요. 자, 농민, 이 세금 제도를 개혁을 하죠. 농민들 덕분에 근대적 재정제도가 확립이 돼. 지조 3%, 지가 1%, 촌비 급락. 하지만 불만이 높아지니까 또 떨어뜨려줘. 2.5%, 0.5%로. 근데 우리는 막 20%, 30%, 뭐 전정, 군정, 뭐 환곡, 막 이렇게 빼앗아서 져서. 그래, 나중에, 그 내가 언젠가 강의 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절근가를 한번 읽어준 적이 있어요. 절근가가 뭐냐면은 이게, 아니, 60 먹은 시아버지한테도 세금이 나오고 한 살 먹은 이게 아들한테도 세금이 나오고 사내놈이라는 사내놈은 다 세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려서 갖고 이 남편이 자기 남근을 자른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는다고.
그 여인이 그 남근을 들고 관아에 가서 서글피 우는 그걸 보고 지은 노래가 절근가예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그만큼 우리 백성들을 세금, 또 양반들은 세금을 안 냈어요. 조선시대에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 네. 자, 이 1872년에 근대식 학교를 설립해 소학교 6학년, 중학교 6학년, 대학교 4학년. 그런데 1800, 이때는 한 50% 정도만 소학교를 다녔는데 1890년, 1900년 들으면서 100% 다 소학교를 다녀.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교육을 받는 거야. 왜? 신분제도가 깨졌잖아. 신분제도가 깨졌으니까 누구나 다 교육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교육 학교 제도를 만들어갖고 다 공부를 시킨 거야. 근데 우리는 언제, 우리 일제시대 때 공부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일제시대 때 공부 못했어요? 예. 교육 혜택이라는 걸 못 받았어.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양반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일본으로 다 유학 갔어요.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돌아와갖고 일본식 공부를 받고 이 나라를 다시 또 통치한 거야. 1945년 전쟁 끝나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일본을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국민들이 그 사실을 몰라. 그게 내가 제일 답답한 거야. 그 일본 소나기에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예. 그래서 부국 강병, 식상 흥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산업을 저기 뭐야, 이 미국하고 이 독일에서 다 들여와갖고 산업을 흥하게 해야지 우리가 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본은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어내고 총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기차를 만들어내고 배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청나라를 까부수고 러시아 까부수고 두 나라 까부수는 바람에 조선을 1905년에 먹은 거죠. 예. 1872년에 이미 기차가 동경 요코하마 기차가 됐고 교토 오사카 기차가 있었고 고베 오사카가 기차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신칸센이라고 일본이 기차 그렇게 잘 돼 있는 게 역사가 벌써 150년이 넘잖아요. 역사가. 우리나라도 일본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저기 뭐야 철도 부산하고 광주 철도 군산 철도 놓아갖고 못 뺏어간 거예요. 쌀 뺏어간 거예요. 쌀. 전라도 쌀 뺏어간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일제 36년 식민지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뺏겼는지 그 지금 자료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 하여튼 금을 어마어마하게 뺏어갔어. 금, 뭐 우라늄, 뭐 석탄, 무연탄. 아휴, 정말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진짜 나쁜 나라예요. 진짜 나쁜 나라인데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나쁜지 몰라. 왜냐하면 역사 왜곡을 하거든. 얘네들은 임나 일본설이라고 가야시대, 삼국시대, 4세기경에 자기네들이 한반도의 그 남쪽 반 이상을 자기네들이 통치했고 그 우리 땅이라는, 자기네 땅이라는 거야. 우리 땅 찾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 자, 올해부터 전 일본 초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육을 받아요. 올해부터. 그럼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는 애들이니까 독도는 우리 땅인데 어떤 놈들이 뺏어간 거야? 한국 놈들이 뺏어간 거야. 그래서 이 역사 왜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바로잡자라는 게 그래서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게 토요 특강으로 다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아예 그 조몬 시대라고 원래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어 있었어요. 3만 년 전에는. 그래갖고 이 동해 바다가 호수였어, 호수. 그런데 해빙기가 오면서부터 물이 북극 남극 빙하가 녹으면서 물이 차면서 우리가 일본하고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쪽에서 다 넘어간 거지. 일본으로. 우리 쪽에서 다 넘어가갖고 그때부터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계속 자기네들 먹을 거 없으면은. 그리고 이게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 이거는 이제 벌써 우리
팀이 해줬네. 일본이라는 나라는 왜 그러면 땅도 우리나라보다 두 배 큰데 끝도 없이 한반도, 만주, 리순, 그 다음에 중국 대륙을 탐내느냐? 1년에 지진이 5천 번 일어나요. 지진이. 그것도 6.0. 우리 여러분 지난번에 저기 포항이 난 게 5.9야. 난리가 났죠? 근데 얘네들은 6.0 이하는 아예 치지도 않아. 지진으로. 지진 그렇게는 하지. 태풍이란 태풍은 다 오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일어나면은 온 국민이. 이번에 저기 뭐야. 그 센다이 그 2011년에 3월 2011년 3월 11일 날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 16,000명이 죽잖아요. 그래갖고 원자력 발전소 터져갖고 지금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저기 동경에 박사학위 논문 하고 있었대. 그랬는데 그 지진이 일어났고 나왔대. 애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지진이 어느 정도 정리돼갖고 칼라 그러니까 지도 교수가 오지 말라고 내가 한국에 가서 봐주겠다고. 그럼 한국에 가서 봐주고 갔다는 거야. 그만큼 자기 나라에 대해서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어째서든지 조선 땅을 이걸 먹고 얘네들을 인질로 잡고 얘네들을 노예로 잡아갖고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가 여기 찾아오는 분들을 내가 뭐라고 했느냐 오피니언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 아무나 못 와요. 깨어있지 않으면 못 와. 깨어 있는 사람이 여기 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갖고 이거를 이런 대화를 신부님 못해. 내 우리 그 이기수 신부라고 내 동창이 그 뭐 저기 장애자들 시설을 10년 동안 운영을 해갖고 배우로 유럽을 갔는데 그 오스트리아 대사하고 어디 한번 보러 갔는데 할머니들이 한 6명 8명이 2시간 동안 그렇게 큰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물어봤대 대사한테. 저 할머니도 2시간 동안 저 앉아서 차 커피 놓고 뭐하네 이렇게 무슨 얘기 하는 거냐 그러니까 철학 가지고도 얘기도 하고 문학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노래 가지고 음악 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우리는 뭐예요 뭐해 이명박이 그 개 뭐해 그거 하지만 뭐 저기 뭐 촛불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지 이렇게 세 지금 아베하고 문재인 대통령 왜 안 만났을까? 그런 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3만 달러가 넘었으면. 3만 달러 넘었으니까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해.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그 수준이 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야. 공부. 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돼. 공부는 뭐 어디 갔어? 네, 저 성필리포 생태마을 거기 매일 미사만 들어와도 내가 시대 돌아가는 거 뭐 다 얘기해 주니까 그것만 봐도 그것도 안 보고 무슨 뭐 텔레비전에 뭐 어떤 가난한 여자가 어떤 기업 재벌의 아들을 사랑했는데 그 재벌 엄마가 와갖고 여자한테 돈을 이거면 되겠냐 돈을 뿌려갖고 그 아들이 뭐 짐을 싸들고 나와갖고 나갖고 뭐 돌다 마지막 회는 좀 며느리 배가 불러갖고 이렇게 오면은 그리고 웃고 끝나는 거 그걸 맨날 뭐하러 봐 뻔한 얘기인데 그걸 맨날 봐 그거를 조금 더 재미있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자꾸 접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경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문경을 일주일씩 그렇게 많은 거기 한 400명 수용 계획을 좀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와갖고 이야기들을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아주 진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런 식으로 수업 들었어 봐. 얼마나 지금 눈이 초롱초롱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정말 초집중해서 들으시네.